오늘 사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사건입니까? 자, 이 이야기는 네. 2017년에 최영사님이 여성 청소년과에 부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쪽이면 흔히 말해 뭐 여성 성범죄나 뭐 가정폭력 뭐 이런 쪽의 사건인가요, 오늘?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청과에 들어가면서 장기 미제로 돼 있는 가출 사건을 네.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년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죠. 10년이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많겠죠. 네. 근데 이제 일단 이거는 이제 누구 제보나 신고를 받은 게 아니고 기존에 미제로 남아있던 기록들 중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걸 찾아낸다는 의미거든요. 굉장히 능동적인 수사의 일환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네, 그렇죠. 수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능동적인 수사의 네. 아주 표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쭉 보다 보니까 한 5건 정도가 이 수사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이 신고 내용이 좀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신고 내용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6년 전에 이제 부모님이 신고를 했는데 부모님이 추석 때 오기로 했는 딸이 추석 때도 오지도 않았고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 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요? 네. 그러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었다는데요. 네. 자기 어머니랑 불면증 치료를 받으러 절에 들어갔는데 곧 올 거다. 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이후에 그 남자친구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아, 남자도 연락이 끊겼다고요? 네. 불면증 치료하러 간다고 했는데 연락을 끊겼다. 근데 불면증 치료한다고 절에 간다는 것도 조금 생소하긴 하고요. 네. 시어머니랑 갔다고 해도 이상한데 이거를 남자친구 어머니랑 뭐 전반적으로 다 일반적이진 않은 느낌이긴 한데 네. 다시 그 기록을 찾아서 이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수사가 안 됐던 거죠? 그 가출 신고가 되고 나서 한동안 그 여성분은 생활 반응이 계속 있었던 거죠. 전화도 켜져 있고 네. 금융 거래도 좀 있고 네. 이래 하니까 그 당시에는 미기가자로 네, 남아 있었던 거죠. 아, 장기 미기 어딘가에 있긴 있었나 보네요. 뭐 휴대전화나 은행도 가고 다른 데 있기는 있다는 얘긴데 신고 내용이 이상한 거 외에는 다시 재수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그 딱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부모님이 신고를 하면서 우리 딸이 이렇게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 애가 아니다. 그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다. 네. 저도 자식을 키운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었죠. 아, 그럴 리가 아니다.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연을 끊고 네. 살진 않죠. 부모 자식 간에는. 네. 동네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아들이 효자다. 자전거 뒤에 태우고 그리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친구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김 씨 실종까지 추가로 확인되는 동시에 감쪽까지 살아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발생한 변사 기록을 찾았죠. 딱 한 건 있더라고요. 뭐 노숙자 같은 형태로 아, 이상해지네 점점. 아. 끔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이 또 남아있는데요. 목을 조르고 10m를 끌고 갔어. 아, 진짜 이건 뭐 인간이 아닌데. 나 진짜 눈 못 감을 것 같아. 와.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2,000원.